이제 스티브 잡스 노력에 몫인 거죠. 그 다음 결과들은. 참 우연이다 싶습니다. 주먹을 쥐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트롱은 원내 의석 하나도 없는 60년 양당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한 교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좀 봤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어때요?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자숙하고 성찰해야 하는 상황에 지금 당대표가 웬 말이냐, 뭐.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당내에서도 사실 분란이 지금 많고요. 그러니까요. 많은 이제 거의 뭐 오늘 아침에 박지원 원내 전 대표죠.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한 건 당내 한 30명의 의원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사실관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기류 자체는 반대 기류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했던 말, 안중근 의사를 비유했던 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 정말 목숨까지 던져서 일을 하신 거고요.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여망보다 본인의 생각을 많이 담으셔서 대표 출마를 발표하신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게 과연 어느 정도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을 지지하거나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과연 저걸 좋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게 그냥 정말 당을 살리기 위한 이유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 의사한 것인지 저는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짧게요, 그러면. 대선 패배 이제 87일 만에 다시 전면에 나선 거잖아요, 소국장님. 근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아, 왜 그토록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했을까 궁금하거든요.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있을 경우에 당이 이게 유지되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국민의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하나. 두 번째는 당이 설사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래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가졌던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 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두고 지금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뭐 100명 이상이 출마를 요구하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할 경우에 본인으로서는 정치적인 어떤 이 바탕 자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 어떤 기댈 데가 아무데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현실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아마 출마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시기나 명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아직 부적절하다. 예, 그렇게 좋은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평가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자, 그런데 보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니까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유승민 바른정당 이제 의원이죠.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가 가능하다. 뭔가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를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 약간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인데요. 바른정당 당신들은 첩이야. 첩은 첩일 뿐이지 하면서 약간 바른정당과 또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고, 홍준표 지금 대표를 또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다름 아닌 이 밑에 등장해 있는 김학철 충북도 의원입니다. 제가 신입니까? 북 ICBM 상황. 아니, 뭐 나 저기 해외에 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이 엄중한 상황에 휴가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학철 도의원의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의회 전체가 갔거나 또는 또 제가 도지사나 청주시장이 입장이었다면 그런 선택을 할 리도 없었겠지만 지역구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정해진 일정 계획에 의해서 국회 연수를 간 것 자체가 이토록 무수한 비난과 제명이라는 가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수천 수만 배 공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신 분인데 북한의 ICBM 발사 등으로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 정세에 쏠려 있는데 휴가 가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참 어떻게 보면 논란을 일으켰는데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SNS에 계속 글을 올리는데 이 송수가 났던 것에 대해서 제가 신입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아니, 신이 아니며, 아닌 거 맞습니다. 신이 아닌데요. 예. 본인이 어쨌든 세비를 바꿔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국민이 뽑아줘서, 어쨌든 시민들이 뽑아, 충주 시민들이 뽑아줘서,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수혜가 나서
충북 도의회 의원들이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까지는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럼 네. 피해가 난 상황을 신이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본인이 그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유를 떠난 뒤에 만약에 수해가 나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 그래도 비난이 적을 수 있어요. 이미 수해는 난 상태에서 하루나 이틀 뒤에 충북 도 의원들이 함께 정부에 요청한 기자회견도 끝난 상태에서 떠났다고 하면 수해를 보고도 그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또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예유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비판하는 거지 비가 온 것을 몰랐다고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인터뷰한 내용 보면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반성의 본인이 뭘 없다. 잘못했냐 이런 건데 네. 정치인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시민이나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 자세가 세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지원비를 받는 사람이 해야 할 태도지 저런 식으로 국민의 의식과 생각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주장만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도 성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하나만 받아서 말씀드리면요. 예, 예. 저기 최 교수님 말씀에 저 100% 다 동의하는데요. 네. 김학철 의원의 얘기 중에 하나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별개 사안인데 네. 제명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깔려있는 거냐면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제명했겠어? 이건 사실 정치권 드려야 될 얘기예요. 이제까지 네, 쭉 네. 보면은 뭐 물난리 났을 때 골프 간 사람들, 뭐 여자로 보면 많습니다. 뭐 여행 간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제명된 사람은요, 한 사람 있어요. 모 의원.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그 당시 원외였어요. 원외. 아. 그러니까 원외니까.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게 약간 여의도 중앙정치에서 도의원은 지방, 야, 그럼 뭐 도의원 하나 한다고 뭐 차이 있겠어? 제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만약에 현역 국회의원이었으면 잘랐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건 뭘까요? 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하는 걸 제가 말씀을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직접 들었는데요. 다른 두 명의 의원, 그러니까 세 명이 지금 한꺼번에 제명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명의 의원은 제명에서 빼주십시오. 나는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인터뷰했다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철 도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인선 앵커 옆에 판넬이 등장이 있잖아요. 그 인물, 오랜만에 등장하는 인물 같은데 판넬 한번 볼까요? 여인선 네, 앵커. 맞습니다. 예. 방금 얘기했던 정유라 씨의 사촌 언니죠. 네, 장시호 씨.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됐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직접 소식이 들어졌습니다. 일단 네. 저희가 이 소식을 장시호 씨의 SNS를 통해 발견을 했는데요. 일단 SNS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바꿨고 실명 SNS로 바꿨어요. 김태현 변호사, 네. 그리고 지금 장시호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SNS를 네. 원래 비공개로 했다가 공개로 바꾸면서 자 공개를 했는데 뭐 하나 봤더니 본인 아들과 여행 중이라면서요. 휴가철이니까 다니겠죠. 휴가철이니까. 네. 이제 좀 시간 지나지 않았나요? 출감한 지 제가 한 두 달 지난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들이 하나뿐인데 아마 그 아들과 이제 원칙적으로 단둘이 사는 거죠. 남편과는 좀 헤어진 걸로 보이니까. 예. 네. 그 아들이랑 사실은 몇 개월 동안 못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월달에 출감해서 아들 학교 다니러 어디 가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예. 출감하고 또 바로 다니긴 이게 또 언론에도 눈께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조금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휴가철이고, 그 다음에 아들과 또 하루를 보내고 싶어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뭐 휴가 간 거 전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휴가 간 건 큰 의미가 없다. 원래는 예. 이제 뭐 다른 가명으로 아마 SNS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는 장시호로 자기 본명으로 딱 바꾸고 아들과 여행도 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네. 그런 자신감의 표현 같은데 네. 원래 장시호 씨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죠. 네. 저는 이제 장시호 씨 그 친구 여자 친구가 네. 이제 언론에 한번 증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시호 씨의 성격을 딱 그렇게 얘기해요. 장시호 씨는 이른바 금수저로 그냥 애들이랑 어디 좋은 데 가서 멋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즐기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아. 그렇게 이제 장시호 씨를 설명을 했던데 이번에도 보면은 물놀이하고 좋은 데 물 좋아하고 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아들이랑 그렇게 좀 노는 원래의 장시호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제가 보기에는 원래의 장시호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예. 네, 지금 여행 일정이 7월 31일에 시작돼서 오늘까지라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네, 제가 장시호 씨의 근황을 들어보고 싶어서 장시호 씨의 아들의 스키 강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갑자기 활성화된 거예요. 이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안 받을 것 같으니 문자 보내더라고요. 저하고 친구는 있으니까 메시지는 주고 받았거든요. 그냥 뭐 고생했다. 나중에 얼마 후 보자.
이날 출입 얼굴 한번 보세요. 끝나고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장시호가 이제 여행 중에 아까 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장 하나가 조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같은 문장을 만 번 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만 번 말하면 이루어진다. 뭔가 소원을 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 문장을 그대로 보면 이게 네. 처음에 들어가는 화면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이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뭐 밝히질 않았대 뭔지 모르겠으면 그게 아들과 계속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에서 어쨌든 집행유예라도 풀려 나오길 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간절하게 뭔가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걸 저것도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저걸 붙여놓은 걸 보면 본인이 네. 저런 심정으로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지금 당장 상황에서 장시호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구형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네. 재판의 결과가 네.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할 거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아들과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아마 글을 올린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게 네. 지난번에 나왔던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네. 우주의 그 기운. 예. 원 저작권은 이제 파울로 코엘류의 소설에 나온 얘기죠.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네. 예. 그것의 장시호판이네요. 같은 문장을 만 번 말하면. 예. 이루어진다. 예. 네, 지금 최 교수님이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좀 헷갈리는 분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장시호 씨가 무죄가 나와서 석방이 된 것이 아니고요. 구속 만기고 지금 아직 검찰 구형도 하지 않은 상태, 정지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시호는 네.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 구속 기간에 만료돼서 실질적으로 재판 다 끝났어요. 네, 끝났고 검찰 구형과 선고만 남은 건데 일단 구속 기간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석방한 상태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검찰 구형과 선고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99.999 100이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오, 거의 뭐 확실한 거네요. 아 이거 왜냐면 네. 장시호 씨 자백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횡령은 아마 그 모르긴 몰라도 그 피해액을 변제공탁 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돈이 많은데 아 7억인가 8억 정도 될 거예요. 네. 대부분 자백했고 초범이고 그리고 그 수사와에 굉장히 협조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예 그냥 집행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특검에서요 네. 높다고 보고 검찰에서 뭐 실형 구형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2년? 사실 많이 나오면 한 2년에 3년 정도 뭐 그런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기 예. 때문에 저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컴추루는요 이 집행유예가 아닐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왜냐면 본인도 알 거거든요. 나는 나올 거야라는 거. 네. 그 무죄를 컴추루는 야, 무죄가 아니라는 거 알죠. 자주 자백했는데 네. 그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남자 만난 이런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런 걸 거예요. 우리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으면은 삶이 새롭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구속돼서 나는 인생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에서. 이 특급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오면서 결국은 네. 이제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네.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삶을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난 굉장히 할 일이 많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표현을 이렇게 같은 문장을 만 번 말하면 이루어진다. 예. 1만 번 말하면 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가 굉장히 이제 장시호의 수준 높은 해석을 해줬어요. 알겠습니다.